저는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과 안 한 날에 하루 총 섭취량이 평균 1000칼로리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무려 1000칼로리나.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면 꼭 따라오는 습관이 뭡니까? 바로 물 땡땡리터 마시기. 보통 거의 2리터로 잡죠. 수분 섭취량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었어요. 일단 식사 전 물을 마신 그룹과 마시지 않은 그룹의 식사량을 비교한 결과, 당연히 물을 마신 쪽의 식사량이 적게 나왔다는 실험부터 물 500ml만 마셔도 대사율이 30%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실험, 식전 물 500ml를 마시고 A그룹과 동일한 다이어트 식단을 진행한 B그룹에 모두 유의미한 체중 감량이 있었지만 이 B그룹이 평균 2kg을 더 감량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이나 영상에 체중 감량을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포함되는 이야기가 물을 충분히 마셨다예요. 거의 국룰처럼 포함돼 있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 여기까지 듣지 않아도 건강관리, 자기관리에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내 습관으로 만들기가 은근 어려워요. 저도 잘 마실 땐 잘 마시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오, 저녁이 됐는데 하루에 500ml 겨우 먹은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 터득한 이 방법을 통해서 요즘에는 2리터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마셔버려요. 하루 물 2리터 마시기가 거뜬해진 덕분에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가짜 식욕을 거의 느끼지 않고요. 이렇게 촉촉한 피부도 유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식사 시간에 편안하게 임할 수 있어서 과식 없는 식사 시간 덕분에 이렇게 원하는 바디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알 데일리룩. 도대체 무슨 방법이냐? 너무 간단합니다. 이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바로 첫 끼 먹기 전에 물 1리터를 꼭 채우기를 하루의 미션으로 지정해 두는 겁니다. 엥?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간단한 방법 속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첫 식사 전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대한 제한이 걸리지 않아서 내 오늘의 스케줄이 어떤 변동이 있든 내가 실수로 늦게 일어나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리터가 아닌 1리터이기 때문에 502번만 마시면 1리터가 채워져서 부담이 없다고 인지돼서 또 지키기가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넌 아침을 굶어야 돼 가 아니라 나는 물 1리터를 마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아침을 먹을 수 있어 의 방향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수분을 채워주고 첫 식사에 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진짜 제일 좋아요. 내 오늘의 내가 정한 목표치를 성공시키고 첫 식사에 임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첫 식사에도 좀 더 건강한 메뉴로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혹은 무엇을 먹더라도 적당한 양을 먹을 확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덕분에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도 영양적으로도 식사량 조절에 너무 도움되는 부분이에요. 여섯 번째, 이거 정말 제가 도움 많이 받은 부분인데, 이상 후에 내 몸이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반복될 경우에 소화기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어서 만성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렇게 식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식사를 하면 소화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장 건강, 변비가 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아가 건강한 장은 건강한 정신으로 직결되어 하루 자체의 컨디션을 상당히 올려줍니다. 효과 정말 끝이 없죠. 오늘 왜 이렇게 수분 섭취의 중요성, 첫 식사 전에 물 1리터를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쭉 나열하냐? 여러분, 나쁜 습관 없애기보다 좋은 습관 만들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 습관이 왜 좋은지,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이 좋은 습관의 가치를 알면 할수록 습관 메이드가 정말 쉬워집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하루 물 2리터 마시기가 체중 감량과 건강관리에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동안 잘 지키지 못했다면 분명히 내일부터는 잘 지키실 거예요. 왜 좋은지 너무 잘 아셨잖아요, 그쵸? 믿습니다. 물론 만들고 싶은 습관의 가치는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게 더 좋지만, 이야기로 이렇게 가치를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곧 경험하실 거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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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저는 요즘에는 사실 물 마시는 습관이 너무 잘 잡혀 있긴 한데, 그래도 첫 식사 전에 물 1리터 마시는 것 자체가 건강에 너무 좋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식전에 물 1리터를 먹고 밥을 먹고 하루 물 2리터 마시는 것까지 그냥 습관으로 메이드 됐어요. 특히 변비 있으신 분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저 맹물은 싫어요. 맹물은 비려요. 맹물은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오늘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바로 오솔록의 이너핏 워터 플러스예요. 오솔록과 함께 진행하는 광고지만 제가 꾸준히 마시고 있는데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정말 맹세하고 선물 받은 제품들이 다 떨어지면 무조건 다시 사비로 재구입해서 먹을 생각입니다. 맛이 이렇게 체리 플럼 맛, 해피 자몽 맛, 깔라망고 맛, 이렇게 예쁜 컬러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요 작은 한 상자에 15개의 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하루에 이 스틱 하나만 챙겨 먹어주면 돼요. 물 500ml 리터에 요 스틱 한 포를 타서 마시는 건데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진짜 딱 활력을 주는 잔잔한 단맛이 나서 진짜 이거 타면은 물 500ml 거뜬하게 원샷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탄 물은 맛있어서 아껴 먹는 편이에요. 기분 좋은 단맛은 나는데 왜 또 너무 심하게 달면은 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저는 엄청난 단맛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이 기분 좋은 단맛이 나는데 설탕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차 추출물, 카테킨 성분도 들어있고요. 식약처에서 개별로 기능성을 인정받아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콜라겐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카테킨과 콜라겐, 이렇게 이중으로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은 국내 최초입니다. 게다가 카테킨은 원래 맛이 쓰거든요. 근데 오설록에 수년간 연구된 이 블렌딩 노하우로 쓴맛이 거의 없게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못 느꼈어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합 기능을 가졌음에도 이 박스당 가격이 저렴해서, 사실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여러 개 먹는 수고로움을 덜었잖아요? 그럼 가성비까지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박스에 20,000원이고 한 상자에 이 하루 먹을 스틱이 15개가 들어가 있어요. 15일분이죠. 요 한 포로 하루 권장 비타민에 콜라겐까지 섭취할 수 있는데, 진짜 아쉬운 거는 사실 이거 저 하루에 두 포, 세 포 타 먹고 싶은데 더 마시고 싶어도 하루 한 포가 권장량이니까 여러분들 맛있다고 두 개 먹는 거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나도 주의해야 돼. 칼로리는 15칼로리예요. 하루 물 500ml 맛있게 섭취하는데 15칼로리밖에 안 해요. 오늘은 일부러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려고 오늘 양을 안 마셨기 때문에 한번 마셔볼게요. 물 500ml에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플럼 맛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체리플럼 맛을 이렇게 잘 닫아서, 유튜버 뭐야, 소용이 없네. 컬러 엄청 예쁘죠?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됨.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 플럼 맛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사실 세 개 다 다른 매력으로 맛있어가지고 베스트 꼽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평소에 세 가지를 그냥 모두 두고 그날그날 원하는 컬러 혹은 당기는 맛으로 이렇게 골라 마시고 있어요. 이 제품이 컬러까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집에서 괜히 기분 내고 싶을 때 예쁘게, 자료 한번 띄워줄게요. 이렇게 예쁘게 타서 이렇게 꾸며서 카페처럼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엔 카페인이 들어있고 있긴 한데 5mg으로 정말 소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뭐 커피를 마시고도 바로 잘 자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혹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려요. 오늘은 체중 감량 성공에 그리고 건강 관리에 가장 원탑으로 꼽히는 습관과 습관을 메이드할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 그리고 이 습관 만들기에 너무 도움이 되는 이너핏 워터 플러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식사를 이미 하신 상태라면 저는 저녁에 영상 올리니까 당연히 드셨겠죠? 그렇다면 내일부터 꼭 첫 식사 전에 물 1리터 마시기를 꼭 나만의 데일리 미션으로 정해서 지켜보세요. 이것만 성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물 틈틈이 마시는 건 훨씬 쉬워지고 하루 2리터 마시기 정도는 정말 거뜬해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지킴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 첫 식사 전에 물 1리터 마시기 꼭 일주일 동안만 작정하고 실천해보세요. 금방 습관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실천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준비해 두었으니 댓글창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안녕. 이 까만. 이 까만 줄 어떡하지?